네, 참이 준결승전인데 막 3점 차가 나오고 4점 차가 나오고 아주 네, 아카테라가 일본을 발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사비 에르난데스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뤄지는. 참 사비 당신은 도대체 이번에 뭘 보고 그렇게 예측을 했길래? 사비 당신의 정체는 뭐야? 참그 이거 한번 내가 파일 찾았거든요. 사진 파일을 그 문서에서 사비 에르난데스 사비 에르난데스 지태님 뭔가 더 야인 느낌이에요? 아, 오랜만에 들어온 것도 있고 나 요즘 그한 지난 주말쯤부터인가요? 그 전부터 지금 입안에 좀 어디가 좀 아파요. 입안에 좀 헐어가지고 그 여기 여안에 헐었고요. 애기 안쪽에도 헐었고 이거 이쪽도 헐은 것 같아. 한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헐었어요. 입안에 세 군데인가 헐어가지고 지금 먹는 게좀 힘들어요. 먹는 게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더 야인 건가? 하여튼 두달 전에 그랬어요. 내가 한 교시기쯤 되면 항상 이래요. 알보체체라고 그거 엄청 쓰라리지 않아요? 엄청 쓰라릴 텐데 그거. 그 연락이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번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요. 사비 에르난데스라는 축구 선수가 이런 예측을 했어요. 아, 그게 직방이에요? 자. 이런 예측을 했었어요. 사비 에르난데스가.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이 선수는 참고로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아, 순간만 아파요? 네. 틀린 건 있어요. 여기서요. 호주가 8강전에서 아랍에미리트한테 졌죠. 그리고 베트남이 16강을 올라오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베트남이 올라왔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두번안 맞은 거 빼고는 근데 거의 다 맞았어. 도대체 사비 당신은 도대체 이번 대회 뭘 보고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아, 이영표 하여간 뭐, 문어예요? 그 예전에 그 활동하던 문어 있었죠? 그 문어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그, 뭐시냐. 축구공을 놔둬요. 축구공을 놔두고, 그, 두 나라의 그, 국기를 딱 표시를 해요. 그 이제 문어를 여기다 풀어요. 문어를 풀어가지고 야 문어가 어디가 이길 거냐 하고 그 문어가 갈 길을 가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문어 그거 그냥 원래 그냥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걸 마치죠. 그래가지고 야 카타르가 그 AFC에서 FIFA 랭킹 4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을 일단은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란을 때려잡아줬어.
자, 하여간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 이렇게 진짜로 맞붙게 됐어요. 근데 와,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가 이 사비하고 같은 팀이거든요. 그 우리 국대의 그 정우영 선수예요. 정우영 선수가 사그 샤비하고 같은 그 샤비하고 같은 팀인데, 방송사에서 대본 받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문제는 8강 대진표를 봤을 때 8강 대진표 기준으로 베트남 빼고 다 맞춘 거야. 그래가지고, 참 소름 돋죠? 어떻게 이런 예측을 했을까? 그, 뭐냐. 뭐냐. 참고로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카타르가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단교 상태잖아요. 카타르 국왕이 며칠 전에 최근에 대한민국에 방문을 했대요. 공교롭게 축구 지고 나서 카타르 국왕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대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회담하다가 축구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문 대통령이 올라간 거 축하한다. 응? 올라간 거 축하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카타르 국왕이 고마워요 이렇게 했고, 그이 정상회담이 근데 왜 이뤄졌냐면요, 대한민국하고 카타르가 MOU 체결을 했대요. LNG 수송선박 발주권이었어. 연료 얘기예요. 연료 문제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카타르에서 그 연료 받아온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LNG. 뭐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 그 지금 뭐냐, 이번에 준결승전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자, 이란이 4등이 아니고, 이란 4등인가? 아랍에미리트가 1승 2무일 텐데. 조별리그 성적이. 어쨌든. 어쨌든 4강전 2경기. 아직 경기에 대한 그 정리가 안돼 있고요. 하여간 지금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를 아주 그냥 그 때려 발라버린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죠. 근데 진짜 그쵸? 그 4승 1무가 승점이 13점이고 2승 3무가 승점이 그 9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3등이네. 이란이 3등이고 아랍에미리트는 4등이네요. 그렇게 결정이 날 거예요. 왜냐면 3, 4의 결정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승점으로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승점상으로 5등이에요. 대한민국 5등이래요. 이번 대회 5위. 그러니까 이게 승점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그 토너먼트에서 떨어진 팀끼리 승점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거야. 떨어진 팀은 떨어진 팀끼리 토너먼트로 그 승점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는 다섯 경기를 뛰었고 3등, 4등은 여섯 경기를 뛰잖아요. 그래서 순위가 다른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는 승점 9점이에요. 그래서 4등이에요. 승점 9점인데 여섯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다섯 경기잖아. 어쨌든 승점, 그쵸?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승점이 이제 승점 부문에서 우리 승점만 따졌을 때는 우리가 네 번째예요. 아이가 오늘 개최국은 이 아마 오늘 이거는 아부다비의 비극으로 아마 불릴 것 같다는 그 예측이 들거든요. 우리의 그 아부다비 참사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고요. 그 우리나라가 진 거보다 오늘은 더 충격적인 결과. 어쩌면 카타르는요, 아마 우리와의 경기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결과도 그렇게 됐어요. 한점 차. 우리하고의 경기가 제일 힘들었을 거야, 카타르도. 왜냐면 솔직히 아랍에미리트보다 우리가 더 힘든 팀이었을 거야.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만 우리를 먼저 빨리 만났을 뿐이죠. 카타르가 우승하라고요? 차라리? 그런가? 그 우리하고 그 LNG 그 MOU 체결했으니까 차라리 그런 관점에서 카타르 응원해 주면 되는 건가? 우리는? 우리 경제적으로 카타르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협력 관계가 됐으니까 그 양해각서 체결했잖아요. 카타르 국왕하고 문 대통령하고. 아랍에미리트 퇴장 한 명이에요, 오늘. 오늘 퇴장 한 명이고요. 일단은 카타르하고 일본 둘다 결승전에서 못 나올 선수는 없어요. 아, 우리나라랑 붙었을 때 퇴장 두명 모아서?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 그 경기가 제일 힘들었겠죠. 경고 누적이 두명 있었죠. 근데 그 선수들이 4강전 때다 나왔죠. 그런 관점에서는 뭐 뭐 그런 거고요. 일단은 네. 자, 그러면 그 이번 네, 이번 대회에서 일단은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경기 결과 정리가 됐네요. 준결승전 대진표가 정리가 됐어요. 이제 결승전 일본하고 카타르가 올라가고요. 그참 참고로 그 일본하고 카타르는요. 그 코파 아메리카 초청국이에요. 자, 그렇고요. 자, 카타르가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표는요. 일본이에요.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그 아시아 대표는 일본으로 결정이 됐어요. 오늘 요 경기에서. 왠지 아세요? 카타르는 아시아 대표가 아니고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를 해요. 그 카타르가 그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그 뭐냐 일본이 준우승을 해도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표로 나가요. 자, 그렇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if예요. 카타르가 컨페더레이션스컵을 개최하는 조건이에요.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카타르가 개최하게 된다면 일본이 그 준우승을 해도 참가를 할수 있어요. 개최국은 원래 그 컨페더레이션스컵이 기본적인 틀이 그거잖아요. 월드컵 모의고사잖아요. 월드컵 모의고사기 때문에 각 대륙의 챔피언들하고 차기 월드컵 개최국하고 월드컵의 디펜딩 챔피언까지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참가해요.
프랑스도 유로 성적과는 관계없이 참가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6월에서 아직 어디서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안 났어요. 자, 그렇고, 일단은 경기 내용은 너무 되게 압도적으로 카타르가 이겼는데, 예, 일단은 오늘은, 그래, 경기 내용은 뭐, 굳이 뭐더할 말이 없겠죠. 근데, 이 경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좀 이거는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의 그 관중들의 매너 문제거든요. 아랍에미리트의 그 매너 문제를 제가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막 카타르 선수들이 코너킥을 하려고 할때그 이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서 관중석하고 사이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관중들이 막 물병을 던지고 막골 들어갈 때마다 이제 세레모니를 하잖아. 세레모니 할 때마다 막 물병 던지고 아무리 그 외교 단절 사이 그 외교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해도 서로 외교적 마찰 사이가 있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경기는 경기고 외교는 외교고 왜 외교적인 문제를 경기까지 갖고 오나 싶기도 해요. 물론 카타르 선수들도 세레모니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도발적일 수도 있는 행위를 하긴 했어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점수차가 벌어지면요, 과도한 그 셀레브레이션 좀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예의기는 해요. 왜냐면 그 상대팀을 너무 자극하는 행위는 좀 자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번 글쎄요, 이번 경기에서의 그 매너 문제는 참 이거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심판이 안 보겠지 하면서 대놓고 반칙을 했죠. 그 뭐냐 막못 봤어 하는 척하면서 팔꿈치, 엘보우, 백스핀, 팔꿈치를 퍽, 팔꿈치 퍽 건드렸어. 그리고 이 팔꿈치를 퍽 건드린 게 이러고 어우, 못 봤어. 막 이랬는데, 이못본 게, 하필이면, 이 카메라가 슈욱 돌아가는데, 이 카메라가 슈욱 돌아가는데, 이 왼쪽 아래에 잡힌 거야. 이 팔꿈치. 자, 이렇게 되면,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애초에 이거 VAR 체크할 때 당시에 레드카드 판별하는 그거라고 이 자막에 대놓고 떴죠. 그러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퇴장이죠. 이거는 명백한 퇴장이었고, 이거는 뭐 그거는 대놓고 그냥 아랍에미리트가 잘못한 거고.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오늘 경기도 지고 매너도 지고 질거다 졌다. 네, 베트남 국기가 좀 카타르로 잘못 나왔어요. 그냥 그렇고 그 사비가 아니고 샤비더라. 하여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샤비하고 같은 팀에 정우영 선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요. 자, 이게 운명이 이렇게 되나요? 참, 운명이 네, 지훈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참 오히려 그 대회 VAR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개최국이 이 VAR 걸려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토트넘 내일 경기인가? 네, 내일 경기는 아마 중계를 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 제가 두 가지 약간 돌발 변수가 생긴 게요. 그 지금 제가 입안이 좀 상처가 좀 헐어 있어요. 이렇게 입안 상처 요만큼 헐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그 늦은 시간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경기 4시, 5시 경기잖아. 나 그때까지 시간에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내일은 당연히 토트넘 경기를 하겠지만. 뭐 손흥민 선수 돌아가니까 뭐 중계해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안 뛴다면 리버풀 경기를 중계를 할 건데 뛴다니 뭐 중계해야지 뭐 어쩌겠어. 하여간 뭐 그래요. 하여간 제가 지금 입안이 좀 헐어 있어서 제가 요즘 좀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지금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서 그 일단은 제가 그 오늘은 여기서 제가 좀 쉴게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좀그 제가 쉴 예정이라서 그 지금 이 입안에 염증이 있는 거는 며칠 됐고요. 지금 그게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제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일단은 몸에 좀 힘이 없어. 몸에 좀 힘이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좀 제가 좀 쉬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좀 쉬고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컬처 삼국지 그 뒤풀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뒤풀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이번 주가 그 컬처 삼국지 수업이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끝나고 좀그 수업 끝나고 좀 수다 좀 떨면서 간식 먹으면서 수다 좀 떨면서 그 뭐냐 커피 한잔 마시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입안에 좀 아파가지고 지금 제대로 먹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제 아마 뒤풀이로 뭐한잔좀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입안이 이런 상태라서 술은 못 먹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솔직히 좀 그래요. 솔직히 그 술을 마시면 좀덜 아파요. 솔직히 술 마시면 좀덜 아파. 약간 통증을 좀 있게 해주는 그런 게좀 있어. 좀술 마시면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이 염증이 커지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술은 마시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중계 승전이었으니까 중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오늘 쉬고, 오늘은 좀 쉬고, 뭐냐, 내일은 아마 컨텐츠만 할 거예요. 내일은 아마 사심역사 컨텐츠를 할게요. 왜냐면 원래 오늘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좀그 컨텐츠도 좀 쉬어야지 맞는 건데 맞아요. 그두 군데 틀린 건 알아요. 중국 상대 잘못 나왔고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하여간 그 국기들 16강전은 많이 틀렸어요. 근데 8강은 다 맞췄다. 8강에 올라올 8팀은 다 맞췄어요. 참 무섭죠? 하여간 그랬는데, 그 제가 오늘 사심 역사를 쉬면요, 다음 주에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가 설날 연휴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설날 연휴가 있어서 그 다음 주에 그 컨텐츠를 못할 수도 있거든, 일정상.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잘하면 빠르면 그 컬처 삼국지 그 프레젠테이션 그 발표 대회가 2월 중에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호야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제 BJ들한테 날짜 그 취합받고 있는데, 이제 그 뭐냐 과외 선생님 BJ들하고 스튜던트 BJ들까지 모든 인원들을 좀 취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취합을 해야 돼서 그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 날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2월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프리컵 스튜디오에서 시작하기 전에 아마 내가 내 폰으로 사전 방송 켰든지 뭐 하긴 할 건데, 일단은 그래요. 일단 좀 그렇고, 하여간 이번 주 목요일에는, 그래서 내일은 컨텐츠 하고요. 제가 목요일에는 저녁에 좀 휴방을 할게요. 그냥 목요일에는 제가 좀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예. 목요일에는 휴방을 할게요. 이거 대회 시작하기 전에 예측이에요. 샤비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목요일에는 좀 휴방? 목요일에는 휴방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은 휴방을 하고, 그래서 금요일에 좀 쌩쌩한 컨디션으로 다시 올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대회전에 예측하는 거죠. 대회전에 예측하는 거지. 이런 거 보통 대회전에 하죠. 아니면 조추첨한 시점에 예측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엄청난 소름이야. 하여간 진짜 이 한번 나중에 제가 다른 무슨 대회하고 뭐 아니면 뭐 이제 메이저리그나 KBO 리그 막 이런 거할 때요. 저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저도 한번 예측은 해볼게요. 그 전력들 보강되고 뭐 그런 거 끝나면 저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컨디션 문제 때문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입 안에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입잘못 벌리고 막 그런 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